이제 하루 앞으로 나가온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가 좀 중요한데, 이 대표와 검찰 어떤 전략으로 공방을 벌일까요? 일단 검찰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잘 복기해 보시면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 측이 계속 뭔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거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게 피의사실 공표나 마찬가지죠. 계속 피의사실 흘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누구 대표 측에 있는 인사가 가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영상 앞뒤 맥락도 없는 동영상을 갑자기 난데없이 뭐 북측 인사 만났던 걸 공개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혐의 입증하기에는 제가 볼땐 지금까지 검찰이 공개하거나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때도 많이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428억 받았다고 하는 물증이나 최소한 진술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번 대북 송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화영 전 지사가 만약에 제가 중간에서 다 연결해줬고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다 보고했습니다. 이걸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현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뭐 누누이 저는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백현동 가지고 이거 유죄 나오기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혐의를 소명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는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해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시도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반박을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고 하는 점들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 당신은 왜또 진술 번복했어? 라고 이제 한 것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 편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라. 나는 진술 번복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화영 부지사 공개 재판 때 이화영 부지사의 육성으로 만약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공개 재판하고 구속영장 심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 그 자체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후에 뭐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는 내용도 결국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내용 아니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보다 그러면은 범죄 혐의자의 말을 더 신뢰하십니까? 그게 그거는 말이 윤석열 됩니까?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네, 윤석열 일단 대통령이 과거 옵티머스 사태나 이런 거할때 사기꾼 말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대통령이니까요. 두 분이 생각이 좀 다르신데, 일단 영장 심사에서 과연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물론 뭐 법관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이 최초에 뭐 한동훈 장관과 서울법대 구의학번 동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본인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출생연도 같은데 학번은 하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례가 왕왕 있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를 했던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주거 침입 등을 했다라고 한 강진구 더탐사 기자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기각시켰고요. 김용 재판 위증 증인 또 기각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좀 피의자 인권을 좀 강조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 판사 너무 좀 불쌍해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네, 정말 단순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증거만 갖고 구속영장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유무형의 정치적인 압박, 여론의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려도 개딸들한테 아주 심하게 당할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거나 또한 보수파 쪽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로부터도 질타와 욕설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분 너무 불쌍하고 이런 잔인한 판결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좀 자괴감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법과 양심을 갖고만 판단을 한다면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한 법조인들의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